자, 일단 하나마이크론 쪽에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 더 증가했어요. 50만 주 가까이 47만 8천 주까지 늘어나면서 고점을 계속 넘깁니다. 그러니까 위에 쌓여있는 물량들 싹 치고 들어올리는 흐름, 그 흐름이 매우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검색기에서는 잡아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또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개장초 기준에서부터 이 상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26,000원에서부터 그 편입 포착이 나왔었어요. 26,000원대에서부터 그리고 어제 이제 25,000원대 편입 포착이 나왔었고. 지금 28,750원까지 치고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걸로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하나 마이크론 계속해서 뿌려주세요. 문자 사인 부분도 계속 올려주시고, 오늘 기준에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매수자인 개장 초부터 해서 중간에 이제 좀 멈춰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발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15%까지는 우리는 따라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검색기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때 기준에서부터죠, 사실.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 날 포착되고 뭐 포착 당일날 22,100원에서 뭐 상한가 27,600원까지 그리고 31,000원대까지 갔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날 기준에 또 포착이 되죠. 그래서 10월 24일 날에도 매수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포착이 되고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또 25,700원 어제 기준에서도 이 가격이에요. 25,700원에 검색기에 이제 슬 뜨게 되죠. 그렇게 해서 S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9시 20분에 V1000에서 현대바이오하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뜹니다. 뜨고 나서 이제 뭐 계속해서 26,2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미만짜리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들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자인으로 연동이 됐고 그리고 움직임 탄력이 나왔고 근데 이제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힘겨운 상황이 됐는데 어제 기준에 재차 검색기에 또 뜨죠.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검색기에 뜨고 그 이후에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뜨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조금 차이 두고 움직임이 나와줬죠. 이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서도 이렇게 25,800원. 그러니까 24일날 가격하고도 같아요. 사실상. 결론은 이 흐름이 나오고 어제나 또 오늘 기준에서 또 나오죠. 오늘 기준에서도 하나 마이크론이 개장 초에 가장 뭐 빠른 기준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HPSP 34,800원, 지금 35,450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하나 마이크론, 에코프로 PM, HPSP. 그리고 이제 루닛은 13%에서 23%, 24%뭐쭉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 이제 고점 대비 1.5,
또3% 빌리면 차익실현 범위입니다. 요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28,8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26,000원 뭐 이런 기준에 포착이 됐을 때의 기준,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늘의 기준에서도 10% 정도 수익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늘 같은 날 수익을 잡아내기에 매우 좋았던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두시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쪽의 흐름이 또 있어요. 뭐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는 눌려져 있는 쪽. HP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평상시 보고 있던 이네 종목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가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5,800원 기준 잡았을 때한10% 수익이 되네요. 그럼 어제 25,800원, 오늘 26,000원, 뭐 26,000원대, 27,000원 뭐 이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지금 이제 50만 주 정도에서 이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또 잡습니다. 어디서부터? 15%를 넘기면 29,000원 오늘 넘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차익 실현 설정 범위나 이런 기준도 잡아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매수 사인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꺾이면 차익 실현하더라도, 꺾이면 차익 실현하더라도, 또 목표주가 33,000원이니까 33,000원 와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양봉이면 차익 실현 안 해요. 어제 기준에 또 오늘 기준에 이런 식으로 같은 가격이지만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돼 있을 때 기준에서의 편입, 지금 이제 28,000원대니까 가장 최근에 진입하셨던 분들 기준에서의 뭐 수익입니다. 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낙폭이 심화된 이후에 흐름을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똑같은 24일 기준에 이때 15% 오른 날이거든요. 오늘 뭐 VA 발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에 이 28,050원 요 기준, 또 고점이 28,150원인가 했을 거예요. 이때 기준하고 지금 뭐 오늘 탄력을 굉장히 받고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엄청난 탄력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24일 똑같이 뭐 가격 반발력이 있었을 때요. 24일 대비 하나 마이크로는 추가적인 강세, 추가적인 수익이란 말이죠. 최소 3% 이상. 근데 이쪽은요. 에코프로부터 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10에서 20% 사이의 하락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일단은 이제 15% 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 넘기고 꺾이면 차익 실현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1.5를 파란색으로 딱 입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에 설정 범위는, 자, 보시면 29,000원의 설정 범위에 지금 고점은 더 높아져 있어요. 그죠? 29,050원, 29,100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 있었고, 뭐 하이닉스도 다시금 고점을 넘길 수 있는 124,800원, 900원, 125,200원이 이제 고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의 고가가 29,100원인데 좀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요 기준점에서, 그러니까 15%대까지 우리는 편입의 기준, 29,250원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15%를 넘긴 이후에 꺾여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먼저 설정을 잡아놓으면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양봉이면 우리는 안 팝니다. 양봉이면 왜 팔어? 양봉이면 안 파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양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봉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양봉이니까 안 팔고, 만약에 꼬리를 달면, 꼬리의 기준은 3분의 1까지 밀려내려고 그렇게까지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꼬리를 다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고점 대비해서 1.5%, 3% 요 정도면 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그럽니다. 요렇게. 아마 VA가 한번 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도 들어와 있고. 왜못 따라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칙은 지키자.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지키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해 와서 2차 전지를 끝까지 수익을 다 잡아낸 거예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요 차익 실현에 대한, 아이고, 아이고, 초록색으로 해놨네요. 요거 제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초록색은 중립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은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의 기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요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어떤 설정을 또 잡는다? 요 상태에서 밀리지 않으면 이제 가져가는 거고,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야죠. IT 비중이 지금 60%까지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60% 형성되어 있는 IT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B,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전자 좀 아쉽지만 LG전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이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 VIM 보면 들어갈 것 같아요. VIM 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기준점이니까 이제 기준점에 기준에 이렇게 올려놓는다. 올려놓고 차익 실현은 공식적으로 이제 또 올려놓는다. 그것도 여기서 뭐 52만 주까지 프로그램 수급 계속 들어오는데요. 뭐 52만 주까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현재가 조금 전에 이제 고점 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이렇게 넘겨지게 되면은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 계산기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매직 계산기 갖고 계신 걸로 기준 잡으세요. 그러면 녹화하는 사이에 일단은 다시금 매직 계산기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VI 발동이 될것 같거든요. 먼저도 한번 발동이 됐었는데 VI 발동되고 아래 위로 출렁거린 이후에 수급 보고 뭐또 추가적인 변동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 부분은 오늘 이제 제가 그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려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목표 주가 나와라 오바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일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앞에 고점을 다 넘길 수 있다. 오늘 현재 기준에 29,000원 넘겼기 때문에 20 거래를 고점 넘긴 거예요. 20 거래를 고점 넘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봉의 기준에서 28,000원의 기준에 어떻게 됐죠?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갭을 메꿔주는 그 흐름. 지금 메꿨고 이제 29,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종가 직전에 일반 차트 똑같은 위치에서 줄을 안 긋더라도 똑같은 위치 정도에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의 가격의 범위는 이제 문자 설정 범위는 정점 찍고 뭐 VA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VA 들어가려면 얼마까지 가야 되죠? 시가가 26,700원이었으니까 29,700원까지 가야 되나? 하여간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정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날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편입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점을 좀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도 한번더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왕이면 이제 VA 발동되고 나서 그 수익 범위에서 좀 잘라드리려고 좀 약간의 횡설수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쉽진 않네요. 아, 뭐 좋아요. 뭐 계속.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범위 올려놓는다. 올려놓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뭐 VIM 무조건 발동된다 이런 생각은 또 무리수가 있죠. 그 부분은 또 차분 보면서 대처합시다. 그리고 지금
10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700원, 2~3% 정도 더 들어올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 좀 잘라놓게 뭐또 넘기면 그 기준점에서 설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무리수 둬서 뭐 차익 실현하거나 할 그런 기준은 아니니까 여기서 1.5입니다. 28,900원. 뭐 좋네요. 29,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겠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매직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VIP방 합류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29,100원 넘겨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5% 때까지 딱그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29,250원까지. 우리의 기준은. 그러나서 이제 여기서 꺾이는 거는 무조건 또 차익 실현 범위. 아쉽더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1.5% 안 밀려라. 만약에 밀리더라도 3%까지 밀리지 마라. 절반이라도 가져가게. 그리고 또 만약에 밀려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은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지. 뭘 그렇게 아쉬워.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부분에 텍스 전략까지 해서 문자까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29,250원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 가격 기준에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할 땐또 차익 실현 하실 수 있는 자신감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하셔도 주력주가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있고 또 한미반도체도 있고 HPSP도 있고 그리고 안 밀려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또 내일 기준에 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기준점들을 놓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자, 29,25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차익 실현 설정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빠르게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VI 발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질 필요 없어요. 나 미리 팔아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돼서 내 팔았더니 더 가요. 뭐 이런 거좀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장중 고점, 장중 고점 29,300원 기준, 28,900원, 그리고 28,400원. 윤정도랑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거를 시장 밀릴 때그 조금 힘겨우셔서 우리가 2차 전지에 그 폭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냥 힘겨우셔서 힘겨우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막 스스로가 힘겨워하시면 안 되시.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의 계좌에서도 9월 말 5억 계좌가 지금 얼마요? 5억 8천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과 HPSP. 그래서 HPSP에 매수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따라가지는 않을 거고 또 VI에 한번 발동되면 좋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HPSP도 지금 500원, 35,500원의 기준에 문자를 한번더 발송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같은 자리에서 이제 HPSP는 같은 자리에서 문자 나가는 건데 수급이 월등하게 지금 개선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56만 6천 주예요. 그리고 개인성 창구에서 더 매도가 많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이제 VI 발동되는 것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들여다보죠. 고점 넘겼어요. 일단 넘겼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의 흐름인 거고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뭐 참조하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